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지금까지 영성학교의 공동체로 남게 해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결혼 생활은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되었고 나의 불행은 모두 남편 탓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서 가끔씩 보였던 불안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한번 발작을 시작하면 집안의 강시처럼 콩콩거리며 뛰어다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 아들은 발달이 조금 늦은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했고 감정 표현도 거의 없으며 원하는 것이 안 될 때는 자해 행위도 했다. 특히 말을 잘 하지 못했다. 남편은 항상 직장 생활에 불만이 많았고 퇴사와 이직을 반복했다. 기도 훈련을 시작하자 가지고 있던 고질병들이 전부 악화되어 한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도 못했고 예수피 기도하기도 힘들었다. 남편은 내가 기도하는 걸 끔찍히 싫어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불같이 화를 냈고 기도를 못하게 했다. 그전에도 교회 생활에 충실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해왔지만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는 것에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 눈에 불을 켜고 못하게 했다. 영성학교에 계속 다닐 거라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했다. 그때는 남편 말이 너무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기분이 이상했다. 어? 뭐지? 불안 증상이 없어진 것이다. 발작이 멈춘 것이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불안하지 않았다. 나의 증상을 코치님께 말씀드리자 나를 붙들고 있던 귀신이 나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때 처음으로 귀신의 존재를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다.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목사님께 축출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먼저 만져주시기 시작했다. 엄마, 이거 주세요. 엄마, 저거 주세요. 라는 말만 하던 아들이 엄마, 속도가 느려요. 빨리 뛰어오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 뒤로 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어휘로 말했고 그렇게 나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며 아들의 질병은 치유되었다. 남편의 직장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남편이 원하는 일자리를 주셨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다.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성학교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허락하셨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평안하냐? 라고 쓰여진 예수님의 말씀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친정 식구들과 원수처럼 느껴졌던 시댁 식구들의 영혼이 한없이 불쌍해져 중보기도도 하고 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지은 죄가 모여 가슴을 치며 용서해달라고 울며 기도하고 있다. 이제 겨우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잘 지켜보려고 다둥거리고 있다. 이제 내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성학교로 부르신 뜻대로 정의 용사가 되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